공시가격을 정할 때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을 정한 뒤에 정부가 그 가격을 산정하면 지자체가 인근 주택들의 개별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지자체가 정한 가격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이 두 가격의 상승률이 크게 벌어지면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오수영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표준 단독주택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8억 7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바로 옆집은 지난해 6억 5,600만 원에서 올해 7억 6,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으로 정한 이 집의 공시가격이 62% 오른 반면 바로 옆집 공시가는 17% 상승했습니다. 국토부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이겠다고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웃한 두 집의 상승률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6%포인트 넘게 나는 지자체만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 세 곳입니다. 지난해 격차가 1에서 2%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각 구청의 가격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각 구청이 표준주택 기준을 무시하고 일부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덜 올린 건지, 또 검증 책임이 있는 감정원도 검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가격을 산정하잖아요. 그럼 감정원에서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가격이 명백히 오류가 있다 그러면 왜 가정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지자체에 대해선 시정 요구를 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 직원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네. 우선 국토부가 이렇게 뭐 시정 또 감사 요구 나선 이유가 뭐 결국은 세금 문제,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52%로 아파트의 그 68%에 비해서 크게 낮습니다. 이 같은 값의 단독주택 이라도 단독주택 주인은 아파트 주인에 비해서 이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예. 특히 고가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시세가 없다는 이유로 시세 반영률이 50%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 기회에 이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을 국토부가 크게 올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역 민원을 신경 써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이 기준을 무시하고 나머지 주택의 상승폭을 그만큼 올리지 않고 여기에 검증 책임까지 갖고 있는 감정원까지 검증을 소홀히 하고 부실하게 했다. 이렇다면 이제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이 국토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시정 요구와 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도 엉뚱하게 가격을 정했고 이거를 검증해야 될 감사원도 부실했다. 이런 얘기인데 부실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에 대해서 감정원과 지자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감정원 측은 현재 감사 중인 사안이라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번 가격 결정에 대해서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요. 이 국토부가 표준주택 중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일부러 상승률을 높였고 중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낮게 잡았는데 그 원칙을 지자체 도 따랐다는 겁니다. 표준주택에 이제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승률이 좀 크게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상승률이 낮은 이 중도가 주택이 섞여서 이 평균을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번에 상승률이 낮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고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많이 심었고 표준에서의 그 고가주택 비중하고요 전체 나머지 주택에서 비율이 다르잖아요. 한 구청의 해명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국토부가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토부가 감사를 하고 나면 이게 기준보다 가격이 한참 덜 오른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감사 결과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즉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올라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이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세금도 역시 올라가게 되겠죠. 국토부는 자치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표준과 개별 주택 간의 격차가 큰 이 용산과 강남 등 10여 곳만 집중 감사할 계획인데요. 이 4월 30일이 공시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지자체가 끝까지 우리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공시가격을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해서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데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걸 수정하는 것이고 지자체장의 개별주택 가격 결정에 이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손쉽게 챙긴다는 비판을 이번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수장들이 수십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국내 은행들이 거둬들인 순이익은 14조 원으로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은 대출과 예대금리 차이로 벌어들인 이자 이익인데 지난해만 10% 가까이 불어나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총 이익의 80% 이상을 대출 이자로 벌어들일 정도로 이자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은행들이 고객들 돈으로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해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 대형 금융사 CEO들의 고액 연봉에 따가운 시선이 쏠립니다. 대형 금융지주사 중 연봉킹은 17억 5천만 원을 받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었습니다. 연봉 8억 원에 이보다 많은 상여금 9억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리딩뱅크를 다투는 KB금융의 윤종규 회장과 신한금융의 조용병 회장은 각각 14억 원과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주 아래 대형은행들 수장들도 최대 15억 원을 웃도는 고액 연봉을 챙겼습니다. 4대 은행 중에선 허인 국민은행장이 15억 원으로 연봉킹 자리에 올랐고 신한, 하나, 우리은행장이 10억 원 안팎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대 마진이거든요. 대부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을 잘해서 성과를 내고 하는 게 일어나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지금 지주회사 회장들 연봉 수준이라는 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반면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등을 감안할 때 고액 연봉이라고 비난만 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힘들다던 카드사와 보험사들 수장들도 20억 원을 훌쩍 넘긴 연봉을 챙겼습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정명윤 현대해상 회장 연봉은 모두 22억 원에서 25억 원대를 보였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기업 회장들의 연봉도 공개가 됐습니다.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연봉을 받는 회장도 있었는데요. 소위 회사의 오너라는 이유로 연봉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를 어렵게 만든 회장들도 포함돼 있어서 갑론을박이 더욱 뜨겁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 부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누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을지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있나요? 제게 순위로 따져본다면 역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지난해 경유에서 물러난 이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이요. 대기업 오너들 가운데서는 지난해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연봉킹에 올랐습니다.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포함해서요. 455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인물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었습니다. CJ 계열사들로부터 160억 원의 연봉을 받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2월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에 경영에 복귀하긴 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현재는 보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 네. 논란의 인물들도 좀 있어요. 특히 3위에 오른 조양호 회장이 좀 문제가 네.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5개 계열사에서 지난해 107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조 회장의 막내딸이자 또 지난해 물컵 갑질 사태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해 또 급여와 퇴직금을 합해서 17억 원을 받게 됐고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 가치까지도 하락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소위 오너다,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코오롱 이웅열 회장 역시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현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이 회장이 상당한 공을 들여 개발한 신약인데
최근 이 허가 당시 제출된 세포와 다른 세포가 발견돼서 판매가 잠정 중지가 됐습니다. 이 회장은 또 이밖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적발돼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오너들이 있는 셈인 건데 이 오너라는 이유로 보수는 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가져간다. 이러면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보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성과에 대한 이 보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 회장 연봉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앞서 예를 들었던 조양호 전 회장, 조영호 회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오너라는 이유로 오너 일가라는 이유로 보수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퇴직금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퇴직금은 세법상 가장 세율이 낮아서 이 오너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많은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관례처럼 재계에서 있어 왔습니다. 해외처럼 퇴직금을 스톡 옵션으로 지급해서 오너가 경영에 충실하도록 하고 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 반도체 사정이 이 말과 딱 들어맞습니다. 언제가 호황이었냐는 듯이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분기 반도체에서만 영업이익 11조 원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올 1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4조 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한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두 반도체 수요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원인입니다.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개당 $4.56로 전달보다 11.11%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17.24%, 2월 14.5% 하락에 이어 세 달 연속 두 자릿수 이상 하락입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 하락이 수요가 특별히 좋지 않은 상황에 공급이 과다했던 건데 올 한 해 동안은 이런 추세를 돌이키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까지도 가격은 계속 하락할 텐데 다시 과거 같은 최근 2년과 같은 가격 급등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 메모리 분야에 치중돼 있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사업 다각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부문 의존도가 높아서 제품 가격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편식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주력 상품이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서 균형을 맞출 수는 있을까요? 산업부 정윤영 기자와 이 부분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개념부터 좀 짚고 가죠. 메모리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D램, 낸드 플래시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예.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반도체를 뜻합니다. 이 미국 인텔이 생산하는 이 중앙처리장치 CPU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텔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 역량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점유율 70%가 넘는 세계 최강자입니다. 예,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선 국내 업체 점유율이 5%도 되지 않습니다. 예. 이 그런데 시장 규모로 따져보면 비메모리 시장 규모가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큽니다. 예, 또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올 들어 여러 차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삼성은 2030년까지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1위가 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 중인데요. 이 앞으로는 뭐 차량용, IoT, 통신 등의 분야로 분야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메모리 분야의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비메모리 부문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렇다 할 투자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맥이 끊긴 것이죠. 예. 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생태계부터가 좀 다릅니다. 비메모리는 일종의 맞춤형 제품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이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종류가 적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 메모리 반도체가 주로 키워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우리 지금 거의 실적이 반토막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 메모리에 대한 편식을 좀 어떻게든 줄여야겠는데 이 비메모리 부문의 육성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화된 인재와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삼성전자가 대학교에 반도체 학과를 설립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이 협업도 중요합니다. 업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는 새로운 제품을 계속 창출해야 경쟁력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제품은 벤처 기업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정책이 우리 현실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벤처 기업이 잘 하려면 대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하고요. 네, 비메모리 분야를 키우기 위해선 결국 정부와 기업의 인재 육성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부족하고 금융거래도 별로 없어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이 신용평가 방식을 바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신용평가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네, 올 하반기부터 국민과 신한, 하나 등 5개 시중은행에선 통신비나 온라인 쇼핑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평가하기로 했는데요. 청년층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이 거부될 경우 통신비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재평가 결과 신용도가 나아질 경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통신비 등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매길 경우 기존의 은행 대출이 거절된 약 71만 명 가운데 2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신용등급이 7등급이 나오더라도 통신 신용등급이 3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비금융정보 활성화가 은행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차례차례 요금제를 확정하면서 이제 5G 시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달라지는 것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대 4명과 360도 카메라를 통해 초고화질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 스포츠의 중계 화면을 최대 5개까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진 5G 기술 덕분입니다. 5G를 준비하면서 5G 서비스도 차별화하도록 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실 수 없었던 화면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반응 속도도 10배가량 짧아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 의료 등을 위해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네트워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입니다. 전용 단말기 스마트폰과 요금제가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대로라면 139만 원에서 150만 원인 삼성 갤럭시 S10 5G를 구입해 월 7만 원 안팎의 요금제를 써야 5G 서비스를 중간 데이터 양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도 부족합니다. 직진성이 강한 5G 주파수 특성상 촘촘하게 기지국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KT의 3만 개를 포함해 LTE의 1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개통 뒤 상당 기간 소비자 불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스포츠 중계 외에 마땅한 콘텐츠도 부족합니다. 5G는 기본적으로는 LTE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서비스를 쓰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킬러 앱이 지금은 당장은 없어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거래가 부당대출이냐 아니냐를 두고 외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한투증권은 1,670억 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해서 SPC, 즉 특수목적법인에 빌려줍니다. 이 법인은 그 돈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SK 실트론의 지분 19.4%를 사들입니다. 금감원은 이 사실을 지난해 5월 종합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징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걸쳐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대출이냐 아니냐 여부로 모아집니다. 금감원은 어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 개인에게 들어갔으니 부당 대출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한투증권은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정상 거래라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외부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 거래가 발행어음 작용을 부여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어음을 발행할 자격을 부여한 이유가 벤처라든지 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행적인 거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재의 움직임은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한국투자증권은 제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기관 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지난해 포괄적인 의미의 국가 빚이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120조 원 넘게 늘었는데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담이 컸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가장 비싼 건물은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나라 장부에 적힌 가격은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8,500억 원이 넘습니다. 세종청사 등 국가 재산과 부채를 합친 지난해 국가 전체 자산은 2,123조 원. 부채는 1,68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6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 군인연금 등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는 연금에서 나갈 지출액의 현재 시점 가치인데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입니다. 지난해 부채는 126조 9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 1천억 원은 공무원 군인연금의 연금 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입니다. 연금 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80조 7천억 원으로 지금 현재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1,319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세수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 원 가까이 축소됐습니다. 한편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당정청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는데 이게 국회에는 언제쯤 제출하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해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IMF가 권고한 GDP의 0.5% 수준인 9조 원 안팎이 유력합니다. 네, 이 추경 편성이 미세먼지 대응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성격도 있는 거죠? 네, 최근 수출이 크게 줄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하락을 보이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2%대 초중반의 저성장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는데요. 여기에 3월 소비자 물가도 0.4% 오르며 3개월째 0%대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경기, 소비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전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장 기자, 이 추경을 너무 자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지금 벌써 몇 번째죠? 네,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추경이 편성되는 건데요. 추경 요건은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응이 연말 예산 심의가 아닌 추경을 투입할 문제인지, 이미 예산이 배정된 경기 활성화,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에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반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네이버가 모바일 웹페이지를 내놓은 지 10년 만에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내일부터는 첫 화면에서 뉴스와 급상승 검색어 등의 항목이 빠집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바뀌는 네이버 모바일 웹 첫 화면의 기본 형태입니다. 화면을 열면 뉴스와 급상승 검색어 항목이 처음부터 떠 있는 지금과 다릅니다. 검색 창만 있는 구글처럼 첫 화면이 단순화됩니다. 사용자들이 주로 보던 뉴스 항목은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편집된 개인 맞춤형 뉴스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첫 화면에서 왼쪽으로 넘기면 쇼핑과 네이버페이와 같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네이버가 전면 개편에 나선 건 뉴스 편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에 이른바 드루킹 사태를 겪은 후 첫 화면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색 중심으로 화면을 재편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모바일 웹보다 사용자가 두 배가량 많은 모바일 앱의 첫 화면은 지금과 같이 유지합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혐의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황 씨가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황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며 봐주기직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일산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2019 조합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축협과 중앙회가 힘을 모아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유럽연합의 철강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EU산 수입품에 약 5,681만 유로, 72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호입니다. 현재 전국이 파란 하늘과 함께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중부지방으로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바람이 많이 부는 만큼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어제보다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화재가 나면 강한 바람에 불이 옮겨붙기 쉽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와 불씨 관리에는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내일도 동쪽 지방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서쪽 지방에는 오후 들어서 한때 나쁨 수준의 공기질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원과 대전은 0도, 춘천은 영하 2도로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울릉도에 새벽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16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이제 추위는 덜하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